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장애 어린이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이 CCTV를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주지역 장애인 10명 가운데 7명은 직업이 없고 나머지도 비정규직이거나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 중국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던 용의자가 증거 부족으로 석방돼 경찰 수사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2공항 문제는 지역주민협의체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는 사업 추진이 회의적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의 제주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런데 제주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장애 어린이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CCTV를 확보해 학대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B씨가 장애가 있는 5살 딸의 몸에서 멍자국을 발견한 것은 어제 저녁.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B씨는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보육교사 A씨가 딸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면서 끌고 다녔던 겁니다. 어린이집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은 저희도 뭐 딱히 말씀드릴 것도 없고 저희 쪽에서는 그 아까 경찰하고 봤었지만 그 상황이 정말 이게 학대로 갈지 뭐 할지는 모르겠어요. 경찰에 따르면 보육교사 A씨는 비양의 팔을 꽉 잡고 흔든 적이 있다고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양이 장난감을 치우려고 하자 때를 쓰면서 자신의 허벅지를 물어 훈육 차원에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피해 아동의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CCTV로 정밀 분석한 다음에 관계자 등을 탐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를 확보해 실제로 학대가 있었는지 분석하는 한편 보육교사와 부모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장애인들이 가장 바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장애인 일자리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비정규직인데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주현 기자입니다. 10여 년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뇌병변 장애를 입은 김민수 씨. 김 씨는 9년 전부터 관공서에서 사무를 보는 장애인 행정도우미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다 보니 언젠가는 그만둬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르면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으로 자동전환되지만 장애인들은 예외되기 때문입니다. 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오면 12월이 돼가면 조금 마음이 그래요. 돈이 적고 많음이 떠나가지고 아무리 최저임금이라도 안정되게 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현재 제주 지역 장애인들의 고용률은 37%로 10명 가운데 7명가량은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민간업체들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사업장으로 인가를 받는 조건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가정경제에도 상당한 보탬이 될 것이고 또 정신건강이라든지 재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제주 장애인들도 좀 보다 질 높은 그러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제주도 내 장애인은 3만 5천여 명.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처럼 장애인들에게 튼튼한 일자리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진정한 행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3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오늘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청각 언어장애 1급으로 국제장애인올림픽대회에 출전해 입상한 이동근 씨가 장한장애인 대상을 수상하는 등 30여 명이 각종 표창과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뒤에는 어울림 행사가 이어졌고 내일은 제주시 장애인 한마음 축제가 열립니다. 20대 중국인 여성 피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로 체포됐던 30대 남성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석방됐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숨진 중국인 여성이 일했던 단란주점의 단골 손님이었던 36살 B씨. 경찰은 B씨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며 지난 18일 새벽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피해 여성과 여러 차례 문자를 주고받았고 심야에 개별적으로 만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사건 전후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범죄와 연관됐다는 증거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체포 44시간 만에 B 씨를 일단 귀가시켰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B 씨의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피해 여성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확보하는 등 수사에 진전은 있었다며 이 남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인력을 15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치정과 금전, 우발적 범행 등 다양한 가능성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이 불법 체류자여서 행적을 추적하기 어려운 데다 사건 발생 시점도 지난해 12월로 추정돼 물증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 이런 가운데 뚜렷한 증거도 없이 정황만으로 용의자를 체포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용의자가 증거 부족으로 풀려난 데다 정밀 감식 결과가 나오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이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해양경비 안전선은 어선 위치 발신 장치를 끄고 영업구역을 위반해 원거리 낚시 영업을 한 완도선적 10톤급 낚시어선 C호 등 낚시어선 3척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C호는 어젯밤 9시 20분쯤 제주시 우도 북쪽 15km 해상에서 어선 위치 발신 장치를 끄고 낚시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완도선적 10톤급 낚시어선 H호 등 두 척도 같은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제주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제2공항과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 입지 논란에 대해 주민과 대화로 풀겠다고 밝혔고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에 대해선 추진이 회의적이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정질문 이틀째, 제2공항 정책이 구체적인 실천 없이 말잔치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실효적 보상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단지 공무원이 말이 아닌 제도적 바탕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구체화된 내용이 필요합니다. 원희룡 지사는 시간을 갖고 대안을 세워나가겠다며 지역주민협의체가 구성되면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년 내지 3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미 절차상으로 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도 반대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들이 계획이 잡혀나갈 때 반대한다고 밖에 계시지 마시고. 대법원의 무효 판결이 나온 지 1년이 넘었지만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문제도 쟁점이 됐습니다. JDC 혹은 제주도가 개발 사업자로 나설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자금이라든지 다른 원인들 때문에 사실은 이 예래 휴양단지가 현재 이렇게 좌초되어 있는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주장하는 대로 살려서 가기 위한 그런 것에 무게중심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는 조만간 폐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보조금만 의존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습관에 따른 선택을 우리가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시점이 어쩌면 생각보다 앞당겨져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지사는 감귤혁신계획이 어설프게 수립됐다는 비판에 대해 자신도 뼈아프게 아쉽다며 인정했고 공유지를 임대의 사적 용도로 쓰는지 엄격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중앙지하상가 개보수 공사를 놓고 충돌 위기에 치닫던 제주시와 상인회가 공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제주시와 중앙지하상점과 협동조합은 오늘 제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 추진에 양측이 동의했으며 지하도 상가 시설물에 대한 확인 조사를 먼저 실시한 뒤 공사 진행 방법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는 다음 달 말까지 진행하며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주시가 계획대로 개보수 공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해안 지역에는 30에서 80mm, 산간에는 최대 200mm가 넘는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 돌풍과 함께 시간당 3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어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육상에는 호우와 강풍특보가 내려지겠고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제주 지역 카지노 업체의 손님과 매출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도내 8개 카지노의 매출액은 304억 원으로 1년 전 657억 원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입장객도 4만 9천 명에 그쳐 작년보다 32.3% 감소했습니다. 제주도는 중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따라 세계적으로 중국 손님이 줄어들고 있다며 매출 감소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경대 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의 재판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현경대 전 부의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을 다음 달 16일에 연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